어제 공연 마치고 오늘 놀러 왔는데 Hi, 신타로. Welcome to LA. 지금 신타로 프로듀서님이 LA에 사셔가지고 오늘 하루 시간이 나서 자유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일단 여기 다저스 스타디움 경기장이 굉장히 유명해서 와 보러 왔는데 진짜 크다. 와 제 아내가 살짝 보이거든요. 우와 이 42? What's number? Jackie Robinson. Jackie Robinson, hi.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? 아 써 있다고? 우와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분의 등번호인가 보다. 아 여기 다른 분들도 있네. 와 진짜 멋있다. 여기가 뭐 단순히 야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라고 해요. 아, 이제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를 껴야겠어. 선수분들이 탄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빠는 무슨 박물관 같아요. 짧게 구경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가이드분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여기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아둘 수 있는 말은 한 50%?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. 느낌상. 자, 치폴레 드디어 먹으러 왔다. 짜잔. 유주 스타일 치폴레. 저는 사워 소스랑 핫 소스랑 치킨을 넣었습니다. 피자 밥 버전? 피자를 밥 버전으로 먹는 느낌인데? 옥수수가 진짜 맛있다. 다 먹었다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돌아다니고 싶어요. 지금 비명 소리가 들려요. 제가 오자 그랬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. 어떡해요? 하늘이 시뻘게.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 만이지? 6년 만인가? 7년 만인가? 식스플래그에 왔어요. 옛날에 여기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롤러코스터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와 진짜 오랜만이다. 근데 왜 더 무서워진 것 같지 놀이기구들이? 롤러코스터가 보이세요? 와 끝도 없어. 아 어떡해. 식스백 도착. 여기 식스플래그가 카메라 반입이 금지여가지고 카메라를 지금 못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지금 롤러코스터를 하나 타고 왔는데 죽겠어요. 아 너무 힘들어. 아 근데 생각보다 대기가 많이 안 길어요. 이거 봐요.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. 아니 아까 클래시 레볼루션을 탔는데 방금 320도 도는 것보다 이렇게 급하강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. 그 급하강이 진짜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. 재밌네. 바이퍼 발견. 근데 이게 너무
저 이제 못하겠어요.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아, 바이퍼는 진짜. 잠시 촬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놀이기구 두 개 타고 떠납니다. 지금 바이퍼에 대한 후폭풍이 남아가지고 오늘 이 하루 당일치기 여행의 목적은 약간 짧게 짧게 많은 거를 경험하려던 거였어가지고 지금 바로 그 장소로 옮기고 있어요. 아쉽게도 식스플래그는 카메라로 제대로 찍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러뷰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어요. 이제 저녁 먹으러 보고 짠! 디너 타임! 메뉴판이 아 맛있겠다. 아 진짜 배고파요. 보시는 러브들도 얼른 씻고 잘 준비하세요.